비가 오는 야심한 밤, 오늘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 여기는 웬일이세요? 원래 여기서 배송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모닝와이드, 네, 모닝와이드 촬영하기로 해서. 아 진짜요? 통과까지 지원 나왔습니다. 모닝와이드요? 네. 그 TV 프로그램? 그렇죠. 그 오늘 그럼 무슨 촬영을 하나요? 오늘 여기 이제 프레시백. 프레시백. 네, 발음이 좋으신데요? 프레시백 신선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프레시백의 신선도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아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시러 네. 오 TV 나오시겠네요? 네. 스타다 스타. 아. 스타 스타. 근데 왜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북경기에서 저도 물어보시고 왜 제가 온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TV 출연하게 생긴 옥 팀장님. 원래 스타는 그렇게 탄생하는 법입니다. 팀장님 근데 지금 배송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촬영팀? 네. 언제 온대요? 30분 걸리신다고. 30분이요? 네. 이거 지금 야간도 배송 하시는데 시간이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되겠죠?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심심한데 아기는 잘 크고 있죠? 네. 덕분에. 다른 캠프에 부탁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TV 나오는 기분. 아, 설레요. 기분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제가 상담 못 드리겠는데. 아, 예, 얼마 안 나올 겁니다. 한 10초는 나오겠죠? 너무 하시네. 말을 말도 사람이 한 먼저 20초, 3초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30초. 먼 길 오셨는데. 왜 정색해요? 아, 정말.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긴장돼서. 어? 카메라는 조명이었어요, 원래. 조명이네. 긴장하셨나봐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말을. 긴장되네. 하나타 하시고 옮길게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그냥 알아서 찍을 겁니다. 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네. 아 싫고 갈까요? 네, 좀 멋있게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아니 그냥 아니라 뭐 인터뷰를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그냥 알아서 찍을게요. 생각보다 조금은 단촐한 촬영 현장. 그리고 어슬렁대는 한 사람. 아니 보냉백만으로는 30분 정도 될까요? 약간 화면 맞는 거. 예비 슈퍼스타답게 자연스러운 모습. 품이다 보니까 더 야간에 더 그래요? 주문한 시간마다. 모델 뺨치는 워킹. 슬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촬영. 이제 무슨 대화 나누셨나요? 신상 프레시백에 쓰는 이유. 왜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압박난 적 같은데.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받아도 아침에 열어볼 수 아침에 열어 아침에 열어볼 때 아 이게 너무 압박난 적 같아. 아니 기분 탓이에요. 예 아침에 열어볼 때 좀 신선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평소에 쿠팡 애용하시나요? 저요 로켓 노하우 회원이. 이마트 쓱 배송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마켓컬리? 진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그래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 너무 긴장돼 일단. 긴장돼요? 네. 유튜브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긴장돼요. 아 그럼요. TV 나오는 건데. 대스타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 아 대스타 하지 마요. 얼마나 나갈지 몰라.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예비 슈퍼스타의 촬영이 끝마쳤습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 보시면 되세요. 아, 네. 요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죠? 필수 아이템인 이 다회용 보냉 가방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한 캐럭 배송할 때 3, 40개 정도 들어가는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물량이 더 많습니다. 다회용 보냉 가방은 0도에서 10도 온도가 9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신선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습니다. 지금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해도 내일 아침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냉료가 있습니다. HR의 39초 슈퍼스타 옥승민 팀장님, 조만간 사인 받으러 가겠습니다.